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기에서 일상 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8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홍어랑입니다. 자, 올해 들어 두 번째 쭈꾸미 출조를 이제 나갑니다. 2주가 다 지나서 이제 18일, 거의 3주 차에 들어가서 두 번 지금 선상을 타는데, 아, 올해 너무 힘드네요. 좋은 물때 수강 신청하면서 잡아놨더니 태풍이 그때마다 올라오네. 아,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두 번 나가는 게 어딥니까. 지금 올해 남들 졸업할 때 입학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두 번은 나가네요. 지난 영상 보셨나요? 겁대가리 상실했어, 써니가. 제가 이제 로드를 새로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로드 적응을 하느냐 조금 느슨하게 낚시를 해줬더니 족밥이라고 물사대기 한번 맞자고. 그래서 제가 지난 예전에 백조기 마지막 선상에 제가 이겼잖아요. 제가 물사대기 시원하게 올렸는데 그 뒤로 두 종류 낚시를 안 덤빌 줄 알았거든요. 겁을 상실했네. 그래서 오늘 써니랑 저랑 이제 물사대기 내기를 걸고 오늘 내기 영상을 찍을 거고요. 페널티 저거 없습니다. 아니 봐주는 거 없어. 봐주는 거 없고. 아니 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뭐 족밥이라고 할 정도면 뭐 핸디 없지. 시원하게 하면 제가 족밥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 너 물사대기한테 맞을 때가 됐지.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누가 물사대기 맞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제 배에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자, 잠시 후에 낚시하면서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야, 내기인데 같이 시작을 해야지 혼자 하는 게 어딨냐? 어? 양심이 없냐 너는? 아니. 아니 같이 내려 같이 올려. 기다려 줄게. 나 그딴 식으로 하면은 안 해. 알았다고. 기다려 준다 했어 안 했어 내가. 자, 총무게 갑이나 뭐 쭈꾸미 할 거 없이 총무게를 재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물사대기. 전국에 있는 이 쭈꾸미 배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배가 엄청나.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저는 화장실도 안 갈 예정입니다. 아, 수아야, 커피 한 잔만. 아주. 네, 빨리. 나연이가 최고지. 야, 안 돼. 지금 써니한테 물사대기 맞아, 이러다가. 야, 소리소문 없이 겁나 잘 잡고 있다고. 난 안 먹어. 커피 맞으면 화장실 가야 돼. 저는 화장실 오후 4시쯤 갈 예정입니다. 지금 낚시하는 거야? 낚시하는 거예요? 픽했어요? 아이씨. 이씨, 나만 안 내리고 있었네. 나도 안 내렸어. 쓰레기 때나 50마리 몇 마리인데요? 25. 넘었어요? 넌 몇인데? 너 커피 타와 빨리. 왜 커피 안 타와? 화장실도 야, 좀 지금 가고. 좀 전에 안 눌렀는데 네가 하나만 눌러줘라. 어? 좀 전에 안 눌렀어, 잡으면. 네가 눌러줘. 왜 안 눌렀어? 왜 안 눌렀어? 아, 좀 전에 안 눌러서. 50 몇이야? 52인데, 그냥 52로 할게, 53인데. 53으로 눌러. 아니야. 건방지게, 어디서. 아니, 왜냐면. 다 주는 척을 해! 아, 알았다고. 조심해. 수아씨, 커피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나연이가 나보다 많이 잡은 것 같아서. 화장실을 안 가야 돼. 커피 먹으냐? 너만 먹어. 안 돼, 나 먹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형님 좋아하죠, 형님. 형님. 재근이 오빠. 형님 커피 좋아해. 응. 아, 그 와중에 잡았어. 로드 마음에 들어? 나는 싸구려가 좋은가 봐. 아니, 하이엔드 로드가 왜 나는 마음에 안 드냐고. 오, 쌍거리. 아이씨, 나도 저걸 써야 되나? 안 되겠는데? 바꿔야겠는데? 우샤. 빨리. 아, 일로 뭐 하지 말라니까. 글로 안 간다고. 네가 아, 진짜. 왼쪽으로 하면 되지. 또 두 마리야? 아, 좋았어. 걸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두 마리씩 가면은 뭐 금방 가겠다.
꿈을 꿀 때는 행복하지. 자. 허망한지 모르고. 1타 쌍피. 어, 히트. 그래도 수아가 몇 번 그래도 하더니 많이 잘하네, 이제. 원래 잘했었어. 붙어오롱? 오케이. 여러분, 컨텐츠 한 명 더 얻었습니다. 다음번에 물사대기 선수를 구했고. 여보. 아, 이런, 터졌다. 아, 씨, 오랜만에 터졌다. 이런, 씨. 아, 오랜만에 터졌네. 한 번, 아, 중간에 갈았어야 되는데, 한 번. 아, 이게 중간마다 라인이 쓸려 있으면 터지거든. 한 번 갈아주는 게 좋았는데, 씨. 자, 라인이 터졌을 때, 얼른 따라가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라인이 터졌을 때 따라가자. 옳지, 있어, 옳지. 그렇지. 쭈꾸미는 너무 가벼운 거를 쓰는 경우는 물이 안 갈 때, 어? 물이 안 갈 때 바닥을 잘 찍히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가 좋으려고 가벼운 걸 쓰는 거지. 이렇게 너울이 있거나 이렇게 낚시하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는 최대한 무거운 걸로 바닥을 찍어야 돼요. 바닥을 찍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감도니까 일단 바닥을 먼저 찍기 위해서 좀 무거운 걸 달고 그 다음에 하는데 너무 느낌이 안 온다, 너무 무겁다 그러면 그때 조금 올리는 거지 바닥부터 먼저 찍어야 돼요, 쭈꾸미 낚시는. 아, 잘 잡아. 짜증나게. 바닥부터 찍어야 돼. 내가 얘기해 줬잖아. 바닥을 찍어야 된다. 이겨 들어. 도전? 도전? 물사대기 도전? 오늘은 자기야 메탈이 좀 더 난 것 같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봐. 오늘은 저희가 내추럴 계열보다 메탈 계열이 조금 더 잘 무는 것 같아요. 쌍거리 빠라라밤 빠밤. 오호, 오늘 쌍거리 4번 했어. 이거 하나로 퉁쳐줄게. 졸라 크니까. 가비 크다. 가비 사이즈 괜찮은 거 하나 올라왔네요. 쌍거리. 잘 잡아. 족밥은 아니야. 잘 잡아. 아, 물벼락을 맞아도 족밥이 아니라는 소리. 잘 잡아. 앞서 가자. 자, 라연이 족밥. 앞서 가자. 와, 언제 떨어졌지? 개 발라 주겠어. 아니? 이제 말하라는 거야? 아, 쫄리네.
응? 계속 조용하더니 이제 말 시작하네. 쫄리지? 쫄린다 그러면 내가 살살 해줄게. 물살에게 내가 씨 양손에 붙잡고 양손에서 양손 스킬로 해야지. 씨. 아 이씨 안타 이게. 느낌. 무게감 끈적임 무게감. 있어. 나만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씨. 어차피 무게 싸움이야. 야 가자. 그래 잠깐만. 가자. 일단 떼고. 꿈이 올라와라 올라와. 아. 라연이야 라연이야. 검사하러 왔어. 와 고개가 너무 좋아. 성공 봤다 봤다 내가. 저요? 야 이겼네 이겼어. 오예. 무게야 어차피. 몇 개인데? 그래봐야 그래. 세네 개 차이지 뭐. 그래. 다섯 개. 세네 개 차이야. 아유 얼마 차이 안 나. 아유. 어차피 무게야. 얼마 차이 안 나. 아이고. 이게 안 빠뜨린다. 아, 이런 씨. 너만 잡냐? 야, 너만 낚시하냐? 빨리 올라와, 빨리. 아, 빠졌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싸, 빠졌다. 아. 다 올라와서 빠졌다. 아,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난리나? 아무래도 내가 낚시를 이쪽으로 와서 해야겠는데 카메라에 안 나와도 일로 더 와 자기가 잠깐만 네가 가져나 보다 감옥 아니야 감옥 너 감옥 그러니까 내 형님 친한 분이죠? 양팀에다 적금이시면 머리 아프고 왜 걸려? 한번 넣으면 걸려. 아, 뭐랑? 오마이갓. 오, 괜찮아. 오. 어? 지금 최고 신기록이야. 어, 오빠보다 많이 잡았어. 성장 축하는 최신. 많이 불러야 돼. 많이 불러. 아침에 시작할 땐 빠따보다 잘 들리는데. 야, 그래도 네가 제일 젊잖아. 우리 노안이랑 안 불려. 노안이랑 우리 안 불러. 아, 빠따한테 미안하네. 아. 형님이 계속 걸어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영상 오늘 나오지 않았어? 바꿀까봐. 내가 절로 가고 형님 보고 일로 오라 그래. 왜냐면 맨 위에 있으면 차라리 절로 다니니까 누구랑 걸진 않잖아. 어? 지금 이게 마이크 뻥이야. 자 그래서 9월 18일 홍어랑 메르세데스를 타고 아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 군산 쪽에 좀 조가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런지 천수만 그 대천 앞바다 쪽으로 많이 올라가셨는데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올라가셔서 낚시했는데 거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보세요 이거 아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 그 배들이 거기 낚시를 했는데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너울도 있었고 바람도 있고 뭐 태풍 지금 19일부터 이제 뭐 예비특보가 떨어진 상황이고 막 해서 저는 아 이번에도 또 갈매기 때 부르는 거 아닌가 막 멀미 여기저기 해서 막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성공적인 동출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두 번째 출출하신 분도 185마리를 찍었을 정도로 풍성했고요. 이제 아기들 그 아기가 얼마 찍었다고? 150마리 잡았어요. 야 어마무지하네. 전반전 써니랑 아침 점심 먹기 전까지 그 같이 낚시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이랑 떨어져서 낚시를 해서 후반전 영상은 이제 거의 그래서 안 찍은 거고요. 뭐 그래도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벌칙은 있으니까 결과는 보셔야죠. 자 조가는 이렇습니다. 자 제 조가 그 다음에 써니 조가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겼고요. 마리수도 이겼지만 이제 키로수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사지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칙 보러 가시죠.
자, 물사대기를 맞으러 간다고 기대를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요번에 절대 물사대기를 맞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인분이 이제 줄이 자꾸 엉키는 상황이어서 제가 맨 끝으로 자리를 옮겨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낚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번 내기는 무효다. 다음번 10월 4일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물사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잘하면 라연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쭈꾸미 3번 탔는데 3번 중에 2번은 제가 이겼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번이 진 게 이제 그 자리를 바꾸면서 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내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물사대기를 하기로 하고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벤트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예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마리수가 나왔고 요번이 두 번째 예시 영상 예, 요거에서 이제 마리수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셔갖고 수정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만약에 난 마리수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했던 거를 지우고 다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시게 되면 선착순에서 밀리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마리수를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번 10월 4일 라연이를 꼭 이겨서 불사대기를 꼭 복수를 꼭 기피코 꼭 이겨가지고 제가 불사대기를 시원하게 날리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월 4일에 만나요. 안녕.